영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그 말인즉슨 상업 영상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일반 취미 영상이랑 크게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가 돈을 받고 영상을 납품한다라는 게될 것이고, 내가 스스로 촬영하고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영상을 컨펌해주는 클라이언트가 생긴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현장에서 가장 까다로운 것이 내가 찍은 결과물을 클라이언트에게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LCD 화면으로 찍고 보여주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화면이 자꾸 AF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이 100% 되기는 어렵고요. 촬영 한 커트 끝나고 가서 보여주고 하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 환경에서 무선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클라이언트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AF나 이런 부분들도 확실히 체크를 할수 있을 것이고, 중복으로 재촬영 얘기를 꺼내는 얼굴을 붉히는 일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무선 모니터링 시스템이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셋업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촬영 카메라라고 봤을 때 우리도 모니터를 씁니다. 왜냐면 우리도 AF가 맞는지 구도를 크게 봐야 되기 때문에 모니터를 쓴 상태에서 영상을 무선으로 모니터링을 해줄 수 있는 영상 무선 송신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셋업을 하려면 달지를 못하겠죠. 그러면 리그가 필요하게 되고, 거기에 매직감 이나 영상 무선 송신기를 연결하면 크기가 커지고 배터리가 많아지고 선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게 카메라 셋업이고, 두 번째 셋업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모니터를 한개더 사요. 여기에 영상 무선 송신기를 하나 더 달아서 선이랑 배터리랑 연결한 다음에 클라이언트에게 보여주는 게 일반적으로 상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영상 무선 모니터링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런 불편한 작업들을 한 번에 없애버린 제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상 무선 송신기로 이미 잘 알려진 홀리랜드라는 브랜드에서 홀리랜드 마스 M1이라는 모니터가 나왔습니다. 이 제품은 영상 무선 송신기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송신기 필요 없이 모니터만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무선으로 모니터링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완전한 올인원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원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영상 무선 송신기를 하나 더 연결했어야 되는 환경인데, 그냥 우리가 보는 일반 모니터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 전원을 킵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하나 더 준비해서 전원을 킵니다. 끝입니다. 부가적으로 배터리가 추가로 필요한 것들이나 긴 선들이 필요 없이 모니터 안에 영상 무선 송신기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안테나가 있죠? 이것들을 무선으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모니터를 켜기만 하면 되는 정말 올인원인 거죠. 스펙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5.5인치의 1000니트의 밝기를 가지고 있고요. 4K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외장 모니터에 있는 기능들 있죠. 웨이브폼이라든지 확대라든지 럿 적용이라든지 AF 어시스트라든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능은 다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 끝. 자, 이렇게 끝내면 너무 짧으니까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모니터이기 때문에 잘 보이느냐? 1000니트 스펙이면 야외에서도 불편함 없이 볼수 있으니까 잘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얘가 나온 모니터에 영상 무선 송신기를 탑재한 제품인데 불편함은 없는가? 이거는 당연히 없죠. 그냥 모니터만 키기만 하면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 얘가 리시브냐, 얘가 트랜스미터냐 이런 것 들이 바뀔 수는 있는데, 설정에서 채널만 맞춰주고요. 페어링만 눌러주시면 한 10초, 15초만 있으면 얘가 알아서 그냥 그대로 연결하고 거기서부터 무선 시스템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요렇게 모니터 두 개를 가지고 있지만 홀리랜드에서 나오는 마스 프로 400S라든지 마스 4K라든지 자사 제품들을 이용하면 여기에서 영상 무선 송신기를 연결해서 다른 모니터까지 더욱더 확장을 할수 있는 스펙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또 영상 무선 송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레이턴시를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레이턴시가 어떠냐? 스펙은 0.8초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영상 무선 송신기에서 비슷한 성능을 가져다 주는데 4K까지 지원이 되잖아요. FHD로 바꿔서 사용을 하게 되면 레이턴시는 더 짧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불편함이 없다면 FHD로 변경을 해서 보시면 더 말끔한 상태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L 미디어 홈페이지에 보시면
하시면 다양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광고 현장에서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무선 모니터링이다 보니까 바로 옆에서 보여드리기도 좋았고 플레이백 하면서 이런 부분 조금 더 디벨롭 해주세요 라는 것들도 굉장히 소통이 잘 되더라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좀 꼽아보자면 거리가 스펙상으로는 조금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거리를 어차피 띄울 환경은 없었어요. 띄워져봤자 한 30m 내외권이었는데 마스 M1 같은 경우에는 장애물이 있을 때는 조금 불편하다. 그냥 뚫려있는 환경에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요즘에 영상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아졌고 그에 따라서 클라이언트도 만나면서 영상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 카메라를 크게 셋업을 해야 되는지 고민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저렴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게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원래 모니터 두 대는 필요하게 되고요. 영상 무선 송신기 한 세트 필요하게 되고요. 여기 970 배터리가 하나가 박혀 있긴 하지만 양쪽으로 두 개씩 필요하고 HDMI 선까지 생각을 한다면 부피와 나머지 부분들을 줄이면서 가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부담을 가지지 않고서도 리스트에 올려두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잘 주무시고 그날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영상 무선 모니터링 성공하셔서 말끔하게 상업 현장에서 마무리하고 말끔하게 편집해가지고 말끔하게 돈 받고 그 다음 현장에서 또 M1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오늘 우찌님이 좀 도움을 요청해주셔서 같이 오늘 촬영하러 왔습니다. 자, 액션! 배에다 루버까지 씌워가지고 여기 이렇게 여기 핸드폰이라 치고 여기 다 요게 핸드폰 액정인 거야. 고생했습니다.